정부로부터 받은 긴급 재난 지원금 아직 남아 있으신가요? 8월 31일까지 쓸 수 있지만 이미 다 써버린 분들도 많으시던데요. 실제로 반짝 늘었던 소상공인 카드 매출이 한 달도 되지 않아 꺾였습니다. 상인들은 다시 보릿고개가 시작됐다고 합니다. 안건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서울 시내에서 유명한 곳이죠. 광장시장입니다. 제가 꼭 한 달 전에 여기 왔습니다. 그땐 재난지원금이 풀리기 전이었거든요. 재난지원금이 풀린 지난 한 달 동안은 어땠는지, 또 지금은 어떨지 함께 둘러보시죠. 지원금을 쓰려는 사람들은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. 지금 한 20만 원 정도 남았어요. 그래서 이런 시장 이런 데 돈을 또 그래서 나온 거예요, 사실은. 거의 다 썼다는 사람도 많습니다. 2만 원 정도 남았던 거예요. 코로나가 진정이 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뭐 저희 개인 돈으로 소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서는 소비가 줄어드는 건 맞죠. 한 달 전 재난지원금만 기다린다던 빈대떡집 사장님을 다시 만났습니다. 지난달 매출은 반짝 올랐지만 손님들은 다시 얇아진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. 어제는 그냥 놀다가 그냥 갔어요. 솔직히 직원들 인건비도 못 빼고 울다시피 하고 간 거죠. 평일이라고 해도 오후면 사람들이 상당히 붐비는 곳이었거든요.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한산합니다.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끊겼습니다. 그 이태원 그 터지기 전에는 조금 손님이 조금 나오는 듯 했는데 뭐 여기저기 터지다 보니까 요새 이 서울시나가 많이 환자들이 늘다 보니까 손님이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. 지난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을 100으로 가정하고 계산해봤습니다. 재난지원금이 풀린 5월 둘째 주부터 매출이 반짝 올랐습니다. 하지만 지원금을 거의 소진한 데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자 6월엔 오히려 지난해보다 못한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.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. 재정 건전성이 지금 너무 빠르게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쓰지 않았던 예산도 사실 좀 찾아서 하면은 어느 정도 더 재원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곧 다가올 휴가철이 대목이 아닌 보릿고개로 변해버린 현실. 상인들은 여름이 두렵습니다. 나라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한도가 있을 건데 아니 이거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요. 여름 난리를 걱정해요.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.